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의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 들듯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받을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불륜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충격을 고스란히 혼자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합니다. 불륜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 이후에 막상 바람핀 배우자는 속 편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사람은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불륜 이후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람피고 나서 용서받았다며 뻔뻔하게 지내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 평생의 반려자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갖고 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으면 물론이고 그동안 함께 지켜왔던 그 소중한 추억과 행복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암담함이 밀려오죠.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제일로 믿고 의지해왔던 사람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그 지상 최고의 가치가 파괴되어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복합 다중의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인 충격과 더불어 정신적 충격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굳게 믿어왔던 친한 친구와 또는 동료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분들입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만큼은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아, 이 친구가 잠수를 타버리네요. 이때 충격으로 평생을 화병을 앓으며 고생을 합니다. 이제 이분은 사람이라면 아주 이를 갈고 치를 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멀리하고 개와 같은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의지하고 살죠. 배우자의 불륜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은 친구로부터 받은 이 배신감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나쁜 호르몬들이 온 신경계를 뒤덮게 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자신도 모르게 만성이 되어버려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중간에 잠이라도 깨게 되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럼 눈 떠있는 낮 시간은 온전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냐? 아유, 그것도 아니거든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낮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응? 새벽에 혼자 잠을 설치는 것이 두려워 수면제와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되는 것도 이 즈음이 될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컨디션은 엉망이죠. 이런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비참하고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자존감 상실과 우울증 증세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사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했다 해도 이는 어지까지나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식들 걱정과 이혼 후 겪게 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용서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용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는 가슴에 박힌 멍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까지 곤란한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이른바 이게 화병인 거예요. 언제나 우울하고 아무런 의욕도 나질 않습니다. 다 잊고 싶은데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져서 오장육부를 확 뒤집어버리죠. 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화가 치솟습니다. 바람핀 배우자는 예전처럼 뭐 좀 잘해보려고 나름 노력하지만 아직 피해자는 그 얼굴조차 보는 것이 힘듭니다. 쳐다보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부둥켜 안고 뒹굴었을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아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속도 모르고 바람핀 배우자는 피해자의 이런 속마음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천연덕스럽게 용서를 했으니까 그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뻔뻔스럽게 용서해준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죄 지은 놈은 용서를 얻었다며 평안하게 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한 상황이냐면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직장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받고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데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서 모든 걸 잊고 평안하게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여기서 머리도 식힐 겸 영화 한 편 보고 오시자고요. 파이팅!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위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노? 우리 어제 간다. 신혜 씨. 이런 꼴 보면 진정한 사지 없는 용서는 화해는커녕 상처를 더 크고 깊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던 얘기 계속 하시자고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용서를 하면 남편 자신의 모든 불륜 행위들이 마치 안개 걷히듯 눈앞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뭐 남자들 하는 짓이 다 뭐 꼭 다 이렇다니까요. 그냥 뭐든지 그냥 몸으로 때우고 툭 치려고 그래. 응? 많은 아내분들이 비록 용서는 했지만 그 상처가 아직 온전하게 아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남편의 잠자리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남편이 너무 성급했지. 아유, 경솔해라.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용서라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며 충격의 트라우마를 처리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처음 몇 번 정도 남편은 아내의 거절을 이해하지만 거절이 계속 거듭되면 오히려 남편은 아니 용서했다면서 왜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용서야? 응? 말로만 용서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여전함에도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가해자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다짐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불륜 배우자에게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용서받은 자의 짐은 고스란히 용서한 자의 짐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용서받기 전까지 남편은 빌고 또 빌지만 아내가 용서를 하겠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왜 그토록 용서를 빌었는지조차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머리가 아주 상쾌해지는 거지. 새 사람으로 태어난 듯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용서받았다고 마음의 짐을 덜고, 아내는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용서한 사람이니까 두 번 다시는 남편 외도에 대해 그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족쇄를 차고 힘들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혼자 죽음의 고통을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아내 자신이 힘든 만큼 지독하게 당신을 괴롭히겠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용서를 할 때 말이죠. 평생 잊을 순 없지만 노력은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용서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짐을 다 짊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명백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남편에게 화를 낼 거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용서를 지금 구하지도 말고 나를 놓아줘라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평생 용서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 용서를 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는 당신에게 그 일로 화를 안 낼 자신은 없다. 지금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 나는 여전히 아프다. 그러니 네가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죄진 놈이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저지른 일을 사과한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배신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화를 내더라도 다 받아주고 빌고 또 빌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다짐 없이 덜컥 짧은 한마디로 아유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번만 봐준다 응? 뭐 이렇게 하면 그 후에 아내가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그 화에 대해서는 이해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대체 이게 뭐냐고 용서한다고선 다 지나간 일로 사람을 쥐잡듯 한다며 아내분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자 취급하려 들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 하는 게 순리인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불륜으로 입은 그 상처는 옅어질 수는 있어도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입힌 그 놈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 이해한다면 그저 또 빌고 또 빌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배신당한 마음을 안고 사는 배우자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또 그렇게 그럴 때만이 사죄의 진전성이 전해지고 서서히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륜, 절대 한마디 사과와 마지못한 용서로 안개 걷히듯 끝나질 않습니다. 묻고 또 묻고 화내고 또 화내는 상처받은 배우자를 나무라면 안 될 일입니다. 불륜의 충격이 평생을 가듯 그 치유의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입이 열 개라도 말하지 말고 빌고 그저 또 빌어야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